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증시는 그냥 뭐 슬금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이 와중에 한미반도체는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삼성전자도 어느덧 81,000원까지 갔다 오는 모습. 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나 조금 긴장이 되면서 또 기대가 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속도 조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쓱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횟수를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를 좀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게 맞다,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전부 다 실망스럽다며,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최소한 조금 더 좋은 지표가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요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봤다시피 어떤 곳에서는 뭐 올해 금리 뭐 4번 인하한다, 요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단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일 나오는 물가 지표인 PCE,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요 친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다음 주 증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장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휴장입니다. 내일 휴장일 때 혹시나 악재가 나타난다면은, 뭔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휴장일 때 악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진행 시작할 때는 호재 꺼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명 중 6명 하락 임박. CNBC가 300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 60%가 증시 하락이 곧 임박한 상황,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한가닥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 1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6명이 곧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다양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52%가 경기 침체 올수 있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분기에 같은 설문조사에서 23%만 침체를 전망했다 보니까 확실히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 나빠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막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하겠죠. 현금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이 와중에 채권 투자가 좀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배당주,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막상 또 하락장 맞으면은, 아이고, 그냥 여기서 하락장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주식을 쉽사리 팔기가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시가 계단 계단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뭐한 0. 몇 프로씩 혹은 뭐 1%씩 현금 비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버스 12년 만에 파업. 아마 서울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소식이겠죠. 협상 결렬과 동시에 오늘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다만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조는 12% 정도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사측에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요? 요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브리드 생산 검토 중.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포인트겠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할 수도 있다, 요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전기차보다는 당연히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더 높다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걸 봤을 때 최근 들어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저점 쳤다, 요런 얘기가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같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봤던 이러한 소식을 보면은, 아,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어렵겠네, 라고도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부분은 회사에서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시행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이제는 안녕의 하이가 아니라 높은 하이, 하이닉스라고 불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27만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당장 코앞에 27만원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다월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26년까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0조 시대가 열릴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00조를 주가로 환산하면 목표가 27만원 수준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다 아시는 그 이유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상승 초입이고요. AI 산업의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사상 최대 기간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긴 사이클은 16년에서 18년 9개 분기였는데 이번에는 13개 분기까지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하이닉스 많이 올라서 솔직히 새로 사기엔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사이클이 1년,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넘게 간다면 분명 얘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다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써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도 20만 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9만 전자 아니면 10만 전자까지 분명 우리가 올해 안에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자, 아주 불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죠.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이랑 신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오늘 주가가 1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 들어 한미반도체는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너무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목표가 20만 원 리포트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 고평가 논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상 퍼가 80, 내년 퍼가 58 수준이다 보니까 물론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절대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주가는 야 지금 완전 AI 시대, 반도체 시대인데 지금 이거 안 사면 뭐살 거냐 이렇게 말하며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PBR 관련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소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업은행, DB금투, NH투자, 미래에셋증권, 제주은행, 하나손해보험 등 13개 금융주들의 결상 배당락일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당락일에는 통상적으로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들이 빠져나가며 주가가 하락하는 거 이제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얼마 전 기아도 배당락일 때 7%나 급락하는 거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 보는 그 기업은행, 그 다음에 DB금투, NH투자증권 등 이러한 금융주들이 오전장에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PBR 관련주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고배당이었죠. 고배당.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PBR 관련주, 밸류업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친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5%가 넘는 배당을 줬던 친구들인 걸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단기간 호재인 배당도 끝났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밸류업 관련주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치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총선 결과가 지금 이제 대통령 쪽에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 그렇다면 결국 정부의 힘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저 PBR 관련주도 힘을 좀 잃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밸류업 관련주, 저 PBR 관련주를 조금 많이 들고 있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볼까라는 고민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캠.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갔지? 작년 말부터 무려 7배나 급등하며 시장에서 포모를 불러일으켰던 기업인 엔캠.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5주째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때 누군가의 추천주로 불리며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2대 주주였던 메리츠 증권은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동안 비중을 대폭 줄이며 차익 실현을 했고 결국 6%였던 지분이 2%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캠은 고점을 치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진짜 올랐던 이유가 뭔가? 물론 추천도 있긴 했겠지만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하네요. IRA 수혜주로 꼽히며 많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퍼가 170배 수준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과연 요 친구가 다시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BRD 순이익 증가율 2년 내 최저. 엄청난 성장세로 작년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던 비아디인데요.
그런데 4분기 순이익 증가율만 보자면 2년 내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속도가 조금 더뎌졌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작년에 비하되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만 13개 모델의 가격을 무려 17%나 내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중형 전기세단 C의 가격을 내리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테슬라랑 가격 경쟁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비아디는 거기서 성공을 해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긴 했으나 하지만 4분기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2년 내 최저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는 이 친구마저 경쟁에 힘이 붙이는구나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도 작년에는 가격을 인하며 열심히 싸웠지만 오히려 이제는 북미에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FSD 판매 전략으로 수익 개선에 나서겠다. 이러한 전략도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이 왔어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이번 달에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3개월 연속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긴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는 지표겠죠. 그리고 봄꽃이 개화하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화권을 중심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곧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최근 들어 반응해오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관련과 그 다음에 면세점 관련이겠죠. 실제로 카지노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림타워 카지노는 지난 1월, 2월 사상 최고 순 매출 실적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사도 올 것이라는 예정. 중국 내이멘 구 지역에서 황사가 발생했고요. 말하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황사로 중국의 북부 10개 성이 주황빛 모래로 뒤덮였고, 내이멘 구 지역은 가시거리가 50m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서풍까지 불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좀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우리는 맑은 하늘이 아니라 누런 하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 제닛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글로벌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등 산업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중국 태양광 전기차 업체들은 수년 동안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했고, 이로 인해 미국 등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IRA, 반도체 지원법 등의 보조금 정책을 내놓고, 앞으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미국 태양광 업체 상승했고,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에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이제는 사야 된다. 저 삼성전자가 8.1만 전자를 찍는 이때 같이 물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는 네이버겠죠. 삼전은 탈출하는데 네이버는 언제 탈출하나 이러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차증권은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20%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제 네이버를 사야 될 시점, 요렇게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19만 원도 채안 되지만 29만 원을 유지를 했고 국내 광고와 커머스 사업 마진이 확실히 회복한 것에 주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 네이버 웹툰 상장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익 개선을 위해 노력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네이버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며, 그리고 지금 한번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최근 1년간의 차트인데 딱 쌍바닥을 만들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이게 쌍바닥이 될지, 혹시나 이번에 17만 8천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 곧 코앞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아일릿, 새로운 걸그룹이 등장.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을 들어보셨나요? 하이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벌써 신기록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미 K-POP 걸그룹 중 데뷔곡으로 최단 기간의 스포티파이 순위에 올랐다고 하며 중국에서도 뜨거운 모습, 게다가 유튜브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엔터주 바닥설이 요즘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아일리스는 대박을 터뜨려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첨단산업지원정책.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 그 다음에 R&D는 30에서 5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이게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그런데 이를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직접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보조금 때문인데요. 기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 때려박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때려박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은커녕 세액공제 이런 것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 우리도 이거 미래 경쟁을 위해서 나라에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채권 관련 이야기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인덱스 서비스가 내년 1월 31일부터 신흥시장 국채 지수에 인도 국채를 포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오는 6월 말부터 인도 국채를 편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채권 투자자들의 벤치마크가 되는 월가의 주요 지수들에게 인도 국채가 편입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약 18개월 동안 매달 20억 달러씩 약 400억 달러가 인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 인도를 주목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와중에 한편 세계 3대 채권 지수라고 할 수 있는 FTSE WGBI에 한국이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찰 대상국의 지위를 유지가 되었다고 하며 살짝은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81,000원 찍었으니까 내일은 82,000원 찍는 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